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짜 10월 9일 한글날이거든요. 보통 제가 한글날엔 좀 뭐 이제 그런 그 한글날 소재로 이제 보통 한국어 뭐 이런 거 언어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을 했는데, 오늘 제가 약간 지금 이 밖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이에요. 여기는 내 후문이고요. 제가 이제 후문으로 온 이유는 뭐 지하철 한 노선으로 오려고 해서 후문으로 온 거고, 네 지금 네 약간 생뚱맞게 네 을지문덕의 상이 여기 있어요. 네 을지문덕 장구상 다 나오나? 아 햇빛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 네 이쪽에 을지문덕 장구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어린이 대공원에 온 이유는요, 뭐 사실 원래는 제가 여기를 그 약간 그 교육 소재를 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오늘 이 대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이 대공원도 이게 그 뭐냐 그 대한민국 100년 그 역사 중에 그 생긴 그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린이 대공원으로 한번 이 유적지 소재를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오늘 한글날이라서 그 제가 가급적 그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그 외래어는 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아 오늘 그것도 있네요.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세종대왕 소원왕후 선발대회? 뭐 한글날인데 뭐 한글날 소재로 미인대회가 있나요? 어쨌든 이 건물은 이제 아 이거는 그 고유명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할게요. 유니버설 아트 센터. 네. 네 고유명사라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아 신경 쓰이네. 네 제가 이 건물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 건물은 바로 이제 요 옆 건물 선화예술중고등학교. 네 제 사촌동생이 네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네 예고 나온 여자거든요. 사촌동생이 외고 나온 여자라 예고 나온 여자라서 이 학교 나왔어요. 이 학교 나와가지고 아 그때 여기서 있었나 어쨌든 그래서 그냥 사촌동생 졸업식 때 제가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고 나온 여자를 친척동생을 두고 있는 네 30대 아재 김승훈이라고 해요. 약간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어린이대공원에 왔던 이유는 뭐냐, 좀 서두가 긴데, 바로 원래 오늘 그 안경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그 아는 지인이 이제 그 저를 이 대회를 초대를 해줬어요. 안경 쓰고 라면 먹고 퀴즈 푸는 대회. 안경 쓰고 라면 먹기 대회인데 일명 푸파 대회죠. 그 푸파 대회를 어린이대공원에서 푸파? 어린이대공원에서 푸파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온 김에 이 어린이대공원을 이제 그 유적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지금 이곳에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그 동물원은 10시부터 17시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원 자체 입장은 이제 좀 더 길어요. 밤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는 공짜예요. 원래 이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을 할 때 처음에는 어린이들만 공짜였거든요. 보호자들은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야 됐어요. 보호자들 입장권을 내야 되는데 어린이만 공짜였는데 몇 년 전에 그 다시 개장을 하면서 그 아예 이제 시민공원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서 네, 모든 이제 사람들이 네,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 이제 산책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른 대공원이 됐어. 자,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 저는 이제 유치원 시절에 이 어린이 대공원을 그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와서 아마 그때 소풍을 왔을 거예요. 견학도 왔었고 소풍도 왔었고 어린이 회관도 들어갔었고 그랬다가 그 초등학교 때 이 어린이 회관 견학을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왔고 그 다음 그 초등학교 때 한 번 더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첫 직장에서 스승의 날 야유회 한다고 그날 여기 왔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그 몇 번 왔었는데 첫 직장 때 저 여기 와서 놀이기구 탔었던 사람이에요. 네, 거두 설명하고 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아이서울유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면 그냥 아예 이제 여기를 그 서울 광진구가 그냥 광진구청에서 그 시민공원으로 좀 이제 개방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휴일이라. 네.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네. 커플들도 많고. 아, 혼자 왔는데. 네. 좀 뭔가 비속어를 나올 뻔 했는데. 한글날이니까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와, 어릴 때는 여기 놀이동산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기부터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 놀이동산 시설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정도도 그 이 어린이 대공원이 처음 개장했을 그 1970년대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게 그때는 롯데월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롯데월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가 잠실에 롯데월드를 만들고 삼성이 이제 용인의 마성의 에버랜드를 만들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이 어린이 대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공원이었죠. 네, 그렇다고 해요. 네, 대공원 입장 자체는 무료인데 여기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은 네, 어른은 19,000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저 저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첫 직장 때 저게 바이킹 그 뭐냐 맞선배하고 같이 그 다른 선배들을 태운 거예요. 맞선배하고 같이 태웠는데 맞선배도 좀 약간 그런 거 무서워하는 그 분이었거든요. 나하고 한 살 차이인데 어쨌든 예 네. 둘이서 아주 그냥 눈 꽉 감고 그렇게 탔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선배들이 승훈쌤 눈 좀 떠봐요. 네, 눈 감고 탔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어린이대공원에 조만식 선생의 이 동상이 있네요. 그 평안도 쪽 출신이죠. 평안도 쪽 출신이라서 그쪽이 이제 그 개신교 신자였던 독립운동가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성당당에서 그래서 그 오산학교 그리고 숭실학교 우리 그 은평구 신사동에 그 숭실고등학교 있죠. 그 대균쌤 나온 학교. 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에 좀 그 힘쓰는 그런 쪽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온 게 아니고요, 북한으로 갔어요. 월북해 가지고 이제 조선민주당으로 활동을 했다가 근데 이제 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김일성 등에 의해서 이제 숙청이 돼서
그래서 이 어린이 대공원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대의 대통령 누구예요? 네, 한국인은 박정희, 일본인은 타카키 마사오. 네, 박근혜 씨 아빠죠. 그래가지고 그 아마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 1970년대는 우리나라는 뭐다? 그 반공 오브 반공. 딱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조만식 선생의 그 동상이 그 북한에서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 이거 좀 세련되다. 어린이가 이걸 그렸대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 탑 높이 보면 먹이 못 줄 것 같은데. 네, 저기 네, 사자가 자고 있죠. 네. 하필이면 지금 낮잠 자고 있을 때 왔네. 네.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는 봤는데, 네. 하필이면 저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냐.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어요. 네. 반대로 넘어갈게요. 반대에는 뭐, 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렇게 그 동물원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올라와서 그 관람할 수 있게끔 좀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그 시설이 되어 있네요. 우리 때는 없었는데 역시 26년의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 놓은 건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고 네. 그리고 동물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해가지고 네 거북이는 거의 네 그 100년 가까이 살고요. 자 제가 단국대 나왔으니까 곰은 이렇게 손을 대면 아 30년 사네요. 사람 오 사람 웬일이에요? 80대까지 올라가. 내가 그렇게 길게 살 것 같진 않은데. 아, 역시 26년 전에는 없었던 이 꿀팁이 있네요. 배부른데 졸린 건 당연히 다 깨우지 마세요. 사냥을 마치면 꿀잠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네,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하네요. 잠방. 네. 뭐, SBS에서 뭐, TV 동물 농장 뭐 이런 거, 네, 광고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를 네. 어른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 아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쪽에 호랑이가 있었네요. 네, 나름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호랑이는 보고 와야지. 네, 얘도 자네요. 와, 여기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어린이 위원회도 있네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분리된다. 와, 언어유희, 언어유희 봐, 요즘. 요즘 애들 실력이 이 정도예요. 와, 지구가 분리된다. 나도 이거 생각 못했던 건데. 네, 원숭이라네요. 자, 그리고 꿀팁. 원숭이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면 그 엉덩이가 그 평소보다 붉고 커지고 혹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도 그 사람처럼 그 이제 엉덩이 쪽으로 출산을 하나 보네요. 네. 어쨌든 엉덩이 쪽으로 출산을 하는데 부풀어 오른다? 예. 네. 글쎄요. 아픈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뭐 걱정을 했나요 우리가? 요 뒤에는 식물원인데 그. 약간 제가 동물원 구경한다고 그 좀 시간도 좀 지났고 그리고 실내라서 약간 그 제가 좀 편하게 촬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가야 될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어린이 회관도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여기는요 저쪽에 가면 진짜 놀이터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야.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인지 어른들의 놀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어린이들만 무료 입장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무료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른들의 놀이터인 것 같아요. 이 비석은 1957년 5월 5일에 제정돼서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988년 5월 5일에 새롭게 개정이 됐다고 하네. 그러면 아 여기 어차피 글씨가 좀 지워졌구나. 네, 맞은편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개정된 헌장이래요. 네,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삶을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를 삼는다. 글쎄요, 요즘 건전하게 태어나 너무 건전해도 안 좋은데. 네,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뭐 미세먼지, 네 그렇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요즘 다 강남하고 보내려고 하죠. 네,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네, 교육적으로도 좋고 뭐 놀이적으로도 좋은 네 GTV 구독을 네. 네, 넘어갈게요. 그래, 어린이대공원 이거죠. 와,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와 분수가 있네요. 네. 아유, 밖에도 튀네. 들어오면 위험하죠. 근데 여름에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오려고 할걸요? 네, 샤워 좀 하려고. 네, 어린이대공원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저렇게 그 손글씨 쓰는 거를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붓글씨, 저 붓글씨로 써가지고 새긴 거. 네, 꼭 이게 사람들이 그 막 그런 그 붓글씨라든지 뭐 아니면 그 수묵 뭐 아니면 뭐 그런 그림 그리는 거. 네, 누가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네, 버스킹 하고 있어. 네, 일단은 그래서 이때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유경수 여사에 의해서 이제 유경재단이 있었죠. 유경재단에 의해서 세워진 어린이 회관인데요. 옛날에는 그 어린이 회관 이 간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 그 이게 어린이 회관이 요즘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은 여기가 예식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뭐 그쵸, 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뭐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네, 이 어린이 회관 건물 안에는 네, 네 여기 이제 그 어느 쪽이야? 네, 이쪽에 아이씨 각도에 그 유경수 여사 그 동상 하나 놔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요 안에는 이제 키즈파크로 바뀌었어요. 뭐 천체과학관 있고 약간 진짜 제가 이제 중간에 견학을 왔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시설은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약간 이런 쪽으로 바뀌었네요. 회관 건립을 도우신 분들 보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네, 정도만 네,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어린이대공원 안에 그 행사 현장으로 다시 가야 돼가지고 이거 셔츠 좀 갈아입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튀면 안 되거든요. 네, 옷 좀 갈아입고 그 다시 대공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